9월 27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로 하고 있는 이 5% 성장을 달성해서 좀 굉장히 다급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경기부양책 내놓은 거 있죠? 그 내용 잠깐 보면 지급 준비율 0.5% 인하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1조 위안, 우리 돈한 190조 원 정도의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렸던 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대형 국책은행들에게 최대 1조 위안 또 투여를 하겠다. 결국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새 나온 것만 2조 위안, 대략 우리 돈으로 근 400조에 달하는 그런 유동성을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뭐 이렇게 푼다고 하면 물론 추가로 더뭐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올 것 같다고는 하는데 중국 경제가 좀 풀릴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건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들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표인 산업생산.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생산 지표가 중요하죠. 지난달에 4.5%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치가 아니라 추이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월 달에 4.5% 기록해서 이후에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3월 달 수준으로 6개월 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산업생산이 계속 좋지 않다.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은 역시 인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소매 판매가 중요한 소매 판매도 보시면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2%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올 초에 5.5%, 그다음에 작년 말에 10%까지 기록했던 걸 생각을 하면 작년 11월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5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가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 결국 중국의 내수가 얼마나 지금 부진한지를 좀 그대로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보다 더 중국 국민들, 중국 인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바로 다음 표입니다. 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올 6월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들 실업률이 21%에 달해서 깜짝 놀랐었죠.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가 커졌던 시기였는데 그 뒤에 이렇게 수치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집계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재학생을 빼고 이제 청년 실업률을 이제 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4%대로 좀 연초에 좀 줄었다가 이게 다시 지난 7월 달에 17%로 늘었고 8월 달에는 이게 18.8%까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계 방식을 바꿨는데 작년 2023년 6월 당시에 고점을 찍었을 때 수준으로 좀 거의 다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수치 집계 방식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가장 심각했을 때 수준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이다.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업률은 미국에서도 연준의 주요 정책이 물가 안정과 이 고용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고용이라는 건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단순히 수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민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중국의 이 고용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그대로 좀 대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 추이도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2021년 3분기, 2분기 때 18.7%, 물론 뭐 이때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슈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8% 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이 2, 3년 전에 기록을 했던 게 지금 보십시오. 2022년 기록을 했다가 작년에 5% 정도, 올해 4.7%까지 2분기에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5%인데 1분기에 5.3%, 2분기에 기가 막히게 4.7%에서 일단 상반기는 5%를 맞추긴 했습니다. 근데 추세가 하반기에 가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면 올해 5%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의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죠. UBS 4.6%로 내렸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4.7%, BOA가 4.8%, 노무라 같은 경우 4.5%까지 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외 IB들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해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나라였지 이렇게 자금이 이탈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요.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2024년 올해거든요. 엄청나게 좀 해외, 그러니까 FDI, 직접 투자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글로벌 어떤 기업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좀 일단 뭐 철수를 하거나 또는 인원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IBM이 R&D 부서를 폐쇄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7월 달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전면 폐쇄를 했고요. 현대차도 창조 공장을 매각했고 LG 디스플레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 나왔죠. 광저우 공장 결국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와 있던 자본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상당히 좀 다급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되게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4일 날 경기부양책 발표할 때 모습인데요. 저 세 사람이 이제 중국 금융 당국의 수장 세 사람입니다. 인민은행장과 이제 그다음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리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장이 되겠죠. 이 금융당국자 당국의 이제 총책임자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는 중국에서도 좀 이례적인 모습이다.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도 원래 4월, 7월, 12월 이렇게 세 번 열리거든요. 매달 열리긴 하는데 이 4월, 7월, 12월이 이제 경제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하는 그런 이제 중앙정치국회의인데 12월 달에 열릴게 10월도 아닌 9월 말에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 이상 앞당겨서 열릴 정도로 중국 당국이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 5% 달성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런 어떤 분위기다라는 거를 이제 중국 중앙 지도부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중앙정치회의 결과도 한번 보죠. 내용을 보면 좀 더 중국 중앙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느낌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중국 경제에 긴박감이 느껴진다, 책임감을 느껴진다 이런 멘트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필요 내용으로 재정 통화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재정 지출을 이제 보장을 하겠다. 중앙 정치국이라는 거는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무회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이제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재정지출을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쏟아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진핑 사진 잠깐 보죠. 이게 이제 이번 중앙정치회의 때 사진 모습인데요.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긴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중국의 현재 상황은 대외적으로는 해외 자본의 지속적인 이탈과 미국 등 서방의 견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청년 실업률 같이 치솟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들이 있고요. 또 여전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내수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좀 디플레의 우려에 빠져 있고 레이달리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30년 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들어갔던 진입 초와 비슷한 분위기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10조 위안 정도는 쏟아부어야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조 가까운 정도 경기부양책이 나온 거죠. 앞으로 중국 당국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10조 위안에 가까운 그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지 두고 볼 노릇입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